수렴하고 주변으로 염장을 딱 해가지고요. 간제비 역할이 확실해. 삼삼하면서 딱 오르만 그 맛이 제대로 살렸어요. 이동갑 선생님이 간제비를 네. 55년. 우리 둘이 거의 합친 나이만. 55년을 간제비. 천일염으로. 어마어마하죠. 소금물에 담가 잡던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아시죠? 이거. 보세요. 씹히는 느낌 보이시죠? 이게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쫄깃쫄깃 탱글탱글하게 고등어살이 이렇게 맛있어요. 아, 위험하시죠? 오메가3부터 네. 시작해서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네. 함께 보시고 여기 이거 가져다가요. 이건 뭐야? 깔끔하게. 자, 우리 남편이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 우와. 동대문에서 이거 먹고 있는 거야. 동대문에서 지금 이거 먹느라고 안 들어오지. 집에다 해놓으면 들어오지. 예. 여기에다가 좀 싹 올려가지고 먹는 이 맛. 고객님 더 잘하시죠? 어떻게? 혼자 먹고 원래 이걸 제가 먹기로 하고 그거를 양희 씨가 먹기로 했는데 이걸 양희 씨가 먹었어요. 이걸 절 조셔야죠. 아까 그렇게 갈비도 드시고 이것까지 아유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근데 역시 고기도 고기지만. 그렇죠. 칼칼하게 뭐가 들어가야 또 한국 사람 스타일이죠. 삼삼한 거 먹어줘야 됩니다. 네. DHA, 오메가 3, EPA, 와. 똑똑이. 제가 그래서 똑똑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드셨나봐요. 예. 어머님 훌륭하시네. 양희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자작하게 밥에다 싹 비벼가지고 먹는 이 맛 있잖아요. 네. 이제 김치냉장고에 있는 묵은지 처치 곤란이잖아요. 넣어가지고 같이. 입에서 그 고등어의 감칠맛이 고등어가 막 입안을 헤엄쳐 다니듯이 막 감칠맛이 돌아다녀 입안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국물이 야, 저희 오늘 간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다른 양념 필요 없어. 그냥 고춧가루 넣고 그냥 끓여주시면 돼요. 세상에 솥까지 너무너무 진하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네요. 그냥 구워드셔도 맛있고 손질 다 되어 있으니까 엄마들은 너무 편하게 너무 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드셔도 네. 고등어가 이만하니까 네. 크기가 이렇게. 정말 크니까 드실 게 많고요. 이거 뭐 허전하네요. 이런 밥상을 해놓으면 남편이 안 들어오고 저 외식하러 저기 회식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밥상을 해놓으면 나름대로 뭐 찌개도 그렇습니다만 부족하잖아요. 김치에 김 네. 가지고는 뭔가 영양이 살짝 부족하다 싶을 때 이 고등어를 짠 하고 놨더니 예. 밥상의 품격이 달라졌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거의 정식. 이걸 이제 그 동대문 평화시장대회도 이제 생선 골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식단에 시키면 예. 인분당 10,000원 훌쩍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있어야지 예. 최소의 예. 영양하고 단백질, 예. 오메가3 영양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희 20팩에 네. 방송에서만 6팩을 더 드릴게요. 사이즈 꼭 비교해보세요. 손질전 사이즈예요. 30이 아니라 34cm 내외. 네. 얼마나 크겠어, 이만큼. 그럼요. 예. 데스사이즈라고 칭하는 네. 국내산 고등어만 엄선을 해서 네. 명인이 간제비 다 해가지고 염장 싹 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일 없어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맛있게 드시고요. 네. 조건 좋은 홈앤 쇼핑에서 함께 하세요. 방송에서만 6팩 더 드립니다. 그럼요. 저는. 그리고 7월 이구성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스마트폰 네. 앱 쪽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